수질이 안 좋네요. 여기 다음 방역사 밖에 없네. 조절을. 가운데가 2.4. 끝에 2.8. 체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여기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베트남 약 머리 아프고 뭐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콧물도 나고 요즘 전부 다 금이식 찍어가지고 5,000원 가격은 뭐 7만 4,000원이고 아침 조식이 좋고 지금 지났지만 조용하게 좋네.
아이고 더워라. 이 얘가 볼맛은 없더라고 먹어보니까요. 맛이 없어요. 싸지는 않을 건데 이거 가격이. 역시 걔는 대게가 맛있어요. 한국에 거기 한 7-8만원치 됐는 모양이네 걔가. 이 더운 여름에, 얼음 밑에 가지고 이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네요. 아이러니하네. 안 상하는지 몰라. 별 맛은 없던데 보니까 먹어보니까요 이게. 이 아줌마도 배가 볼라고 하네.
시원하다. 14마리 되는 겁니다. 일단 한 10 버스 편이니까 한 20분 하면 빨리 먹고 아이고. 3시간 걸린다 해서 아이고 에어컨 바람 아이고 10일은 참 빡신 여행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오네요. 아이고 뭐 비가 많이 오네. 야, 이거 싼데? 아, 이거 막 비가 많이 오네, 여기. 와, 이거 막 미세, 눈바람이. 와. 와, 이거. 와. 아이고 흙이셔가지고 짧은 거 하나 먹고 이야 비 오는 거 받았어요.
옆집에 트롯 가로켓 테러로 까 시끄럽네 또. 내일 갈 준비 해야 돼. 내일 갈 준비. 뭐? 왜 그래? 목 났지? 속 골치 아프네. 저기 내 찌르모이. 뒤편에 개들이 있었는데 개들 다 죽으는 게 좀 여전하네. 오늘 탔는구나. 야 이거 두꺼비 있네. 그건 몇 개씩 하는 거 없이 해산물 파티네. 해산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침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꼭 싹 세워놔 phải mà đi ở đây cũng vậy mà tiếp. 아, 우리나라는 약을 한 개 먹는데 뭐 있으면 기침 뭐 콧물 난다고 약을 막 소화가이 먹네. 아, 이와가지고 지금 감기 몸살입니다. 아, 엄마 화장실에 모기가 많네. 모기가 많아. 샤워 씻으러. 짐도 대략적으로 다 쌌고 이제 갈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짐도 대략적으로 쌓는 것 같고. 어. 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좀 와서. 야 차가 지나가겠나? 갈 수도 있겠나? 덥다 더워. 마지막 시장인데 한번 봅시다.
나도 팔아. 여기 버터 팔고 이것도 팔고 한 명이 됐고 한 명이 됐고 땅이 지네. 슬리퍼도 있고. 이 개구리야, 이거. 어린이 이거 배 말아요 개구리 야 시간이 큰데 개구리 조금 조금 하네, 그래도 우리. 여기 뭐 CCTV도 알아주냐 없잖아.
동네 시장인데 뭐 웬만한 거 다 있네 뭐. 작다 많이 파네. 야, 이거는 녹 안 쓰고 좋아가지고 하나 샀네요. 한 우리나라 돈 1,500원이네 이거. 괜찮네. 저거는 돼지고 이거는 오리 모양이에요.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아침 풍경이고. 병은 운동으로서 극복해야 됩니다. 6,000원 나네. 너무 차가 같은 얘네. 또 어느 시장을 한번 찍어줘야 되겠네. 여기가 17.9를 주네요. 17.9. 동네 마실 한번 가봤습니다. 마트. 68,000. 아, 비싼데. 뭐야. 마트가 좀 비싸네, 시장보다. 100g에, 100g에 얼마야? 아, 5,000원 하네. 아니지. 8,700원. 계산 빨리빨리 안 되네. 한 500원 하네. 100g 500원 1kg 정도 5,000원 정도 그러네. 63 4,000원 비싼데. 3,000원 정도 하고. 야, 이거 소세지 맛도 없던데 이거. 700원이네, 700원. 와, 2,000원 하나, 이게. 응? 아니지. 400원, 200원이네, 이거. 맞지? 야, 이게 그거네요. 4개 사면, 뭐, 4개 사면, 탕, 한 개 공짜란 뜻이네. 보니까. 이거 그러면 한 300원, 3,4,12. 1,200원이네, 다섯 개, 그러면 별로. 열심히 살 만한 게 없노. 맥주 얼마냐. 한 1,200원 정도 하네. 아, 이거 소주 판대. 아, 2,500원 하네, 좋은데. 아, 소주. 소주, 한국 소주. 펩시 이거 한 600원 하네. 초코파이가 한 2,500원 주네. 3,000원, 4,000원 지수. 공산품은 비싸네. 1,200원, 이걸 몇 개 사야 되겠네. 여기 마트 직원이 25, 26인데 아직 시집 안 갔다네요. 아이스크림은 좀 사봤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왔는 길로 장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덥다, 더워요. 이번 여행에서 결론이 야짱이 제일 쌌네. 18점이. 전반적으로 야짱이 물건이 제일 쌌어요. 가격도 그렇고. 호치민 대도시에 올수록 좀 비싸고, 어디고, 거기. 푸꾸옥 섬들 할 때는 제일 비쌌네. 결론이 그렇네요. 요새는 뭐 번역기 있으니까 뭐,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문제지. 몸이 막 달아주니까. 아이고. 아, 이제 물건을 샀어요. 끝나갑시다. 여기 큰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를 못 넣는 모양이다. 다리 넣으면 여기 배로 운행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밥줄도 반대하겠네. 아, 여기가 남자 49시로 아까 저기 뭐 하는 그런 말 하더라. 거기 보니까 번역해 보니까 재수심은 그냥 맞다 하면서 나이를 묻더라고.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냥 대답 안 했습니다. 없나 갔나? 둘이 왔네. 자 뭐 할래요? 아이스크림 자 두 개 중에 한 개 빨리. 뭐해? 아이스크림. 이거만 먹었다. 아, 아. 마지막 점심을 먹고. 왜 샀는 거 그대로야. 유튜브 그 이번에 한국 신랑하고 결혼한 처자입니다. 와이프 키가 같아요. 24살 올. 네, 내가 유튜브 채널 신동희 TV 가르쳐줬어요. 보라고. 중부장이네. 어, 타디야. 이 친구들 밥 먹네. 밥 점심시간. 아 있겠구만. 아, 화장실. 아 몰랐네.
여기 과일 파네, 과일. 이거 또 뭐지? 또 가득 많은 모양이네. 2,000원. 3,000원, 4,000원. 와, 이거 비싸네. 4,000원. 6,000원. 6,000원이네.
걸치기 파는 게 없네, 이거. 어때? 얼마고? 노. 이제 가나? 모르겠다. 덥다, 더. 아, 이거 눌면판인데요. 엄청나 신네요. 이제 한번 갈아 1,000원 정도 찍입니다. 엄청 맛있네. 안 이렇게 생겼는데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세찬이 진짜. 아이고 엄마. 내렸네. 호치민 그겁니다. Em ghé vô em thấy là quán cơm hoặc quán phở chứ ăn mấy quán. Anh ơi chở khách đi ghé vô đó ăn đó. Trong cơn bão dịch bệnh, thưa quý vị, cần đặt trên trục tài chính của khu vực trung tâm thành phố. Trước thị trường còn nhiều cung ít với nhu cầu ở thực tế. Đây là sự vui mới, thoát khỏi sự chật chội của ta. Quản lý tàu à? Chân kính của Việt Nam. Sự sinh trưởng của kinh tế thì chân kính. Vừa quay cá là xỉa qua mặt. À, con mày mà tao phá cái gì xíu này xin kia rồi. Trời ơi, thấy là đi ra bên trong vòng여기는 무슨 뭐 그건지 엘리베이터 계속 돌리네 돌려.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4,000원 정도 되네요. 24,000원. 24,000원 정도 되네요. 오늘 세 그릇. 우동집이었어, 우동집. 벤탄시장 부근.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네, 많이.
뭘 사기야 많이 있네. 시위는 역시 다르네. 비싸다 비싸. 오토바이 그 두 명씩 탄 여자들 오토바이 두 명씩 두 명씩 완전 낭만적인 거. 사람 많네 이거. 아, 줄이 좀 짧네요 그래도. 아이고 빨리 끝나겠는데. 야 사람 많은데. 얼마가 이거? 이번 여행에서 돈이 나와버리네. 돈을 남아 버렸어. 이거 얼마인데 이거? 8달러면 12,000원. 여기 있는 물건은 2.5배 비싸. 2.5배 2.5배 비싸. 2.5배 산다는 자체가 그거는 그제였네. 그럼 아까 그 가격이 여기 2.5배 비싸요. 예전에 쌌는데 요새는 비싸네.
뭐가 싫어? 5달러 5달러 15달러가 2만원이야 국산거든. 쓸만한 게 없었다, 관광객. 이거 얼마지? 2만씩 하네, 이거. 비싸네요. 야, 10시 50분 TA. 이 지갑이 계속 있다네요, 세 개. Hey, are you in the bathroom? 경전철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시간 넘게 연착됐네. 날씨 좋네, 부산. 집으로 갑니다. 아이고, 걸어서.